다샤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귀가 후에 뭘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손을 씻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는 늘 먼저 하는 게 화장을 먼저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화장부터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 기초 제품 바르고 그러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인데요. 먼저 화장 지울 때는 메디힐 버블 레이저 패드를 써볼 거예요. 요거 진짜 신박한 제품인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메이크업 리무버나 아니면 클렌징 폼 이런 거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진짜 화장 지우기 귀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마른 패드라서 뭔가 싶은데 물에 묻혀서 이렇게 쪼물쪼물하면 부드러운 거품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냥 얼굴을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먼저 저는 여기 엠보면 살짝 부드럽고 오돌토돌한 면이거든요. 요거를 사용해서 1차 클렌징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는 거즈실 패드면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각질 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지워야 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요. 저는 특히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썼을 때 살살 속눈썹을 이렇게 비비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워져요. 이거 저 처음에 써봤을 때 조나산이랑 같이 썼거든요. 근데 얘가 사용해보더니만 이게 어디서 뭐 파우더 같은 게 나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여기 효소 파우더가 들어있는 제품이었고요. 예리한데요? 아무튼 그 효소 파우더가 얼굴의 각질이나 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거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요즘 얼굴에 화이트헤드 같은 게 올록볼록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여기 턱 부분 그리고 뺨! 왜 이런지 모르겠어. 써보니까 진짜 얼굴이 좀 더 매끈해지고 각질 같은 거는 확실하게 진짜 없어지는 게 느껴져요. 화장이 훨씬 더 잘 먹히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이게 무겁지도 않고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라 가지고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정말 편리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드럭스토어 가면 지금 세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쟁여놔야죠. 다음은 저는 바로 토너로 넘어가는데요. 그라운드 플랜 24시간 시크릿 미스트 플러스를 사용해 주거든요. 요거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아토피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 주변에 살짝 아토피 느낌의 뭔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패드 있죠. 여기다가 뿌려서 팩처럼 해주기도 하거든요. 다음은 저는 바로 세럼으로 넘어가는데요. 록시땀 오버나이트 리셋 오일인 세럼. 이 제품을 요즘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얼굴에 막 주름 같은 게 조금 더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쓰기 시작해서 아직 큰 효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질감 같은 면에서도 제가 많이 좋아하는 가벼운 세럼 질감이고요. 그리고 오일이 들어있는데도 뭐 이렇게 끈적거리거나 뭐 얼굴에 무거운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 병 다 쓰고 나면 얼굴에 어떤 다른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프 핏 미라클 리바이탈 아이크림. 가을이 되기 전까지 제가 살짝 가벼운 질감의 아이크림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정말 가벼운 질감의 아이크림을 쓰니까 저는 눈가에 주름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은 최대한 조금 꾸덕꾸덕하고 완전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텍스처의 아이크림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제가 좋아하는 질감의 아이크림이고 그리고 냄새가 살짝 시트러스 냄새가 나요. 제가 요즘 즐겨 쓰는 또 요거 바비브라운 비타민 엔리치드 페이스 베이스 요거랑 냄새가 살짝 비슷하고 질감 또한 사실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소량만 써줘도 눈가 아래 전체가 촉촉하게 이렇게 꽉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얘도 역시나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효과는 모르겠지만 요즘 즐겨 사용하고 있는 아이크림이에요. 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비브라운 비타민 엔리치드 페이스 베이스
이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메이크업 베이스로도 사용하는 제품이긴 한데 저는 밤에도 써주거든요. 시어버터도 있고 비타민C, 비타민E가 들어있어서 얼굴의 활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제품이고 그리고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면 화장을 조금 더 매끈하게 잘 먹힐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해주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너무 무거운 느낌이 피부에 들지도 않고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얼굴을 감싸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크림이에요. 너무 많은 제품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 더 남았어요, 여러분. 바로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바비 브라운 익스트라 리페어 모이스처라이징 밤이에요. 이거는 사실 엄청 너무 무거운 제형의 제품이기 때문에 낮에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밤에만 써줘요. 특히 이거 쓸 때 그냥 찍어서 바로 얼굴에 바르면 살짝 밀리는 느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덜어내서 양손에서 부드럽게 녹인 다음에 얼굴을 편안하게 감싸주듯이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없는 걸로 해서 밤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놓칠 뻔했다. 립밤. 립밤은 꼭 밤에 발라줘야죠. 요즘 최근에 또 쓰기 시작한 건데요. 그냥 원래 예전에 즐겨 쓰던 바비브라운 립밤 있죠. 그거에 그냥 뭐 스틱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립 틴트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별로 사실 그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의 Get Unready With Me 영상이었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